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막 블렌더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총 3편, 총 3편으로 스타터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타터 패키지 1편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볼게요. 일단은 인터넷 창을 띄워주시고 저는 요 구글에서 이 블렌더 3D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쓰고 엔터를 누르시면 가장 맨 위에 이 블렌더 ORG라는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블렌더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운로드를 해봐야겠죠. 다운로드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친절하게 파란색으로 다운로드 블렌더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클릭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문구를 보고 가셔야 돼요. 자, 블렌더 첫 화면에는 자, free and open source forever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블렌더는 영원히 무료라고 이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공짜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다운로드 블렌더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여기 다운로드 블렌더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자, 일단 클릭을 해 놓을게요.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잠깐 넘어갔는데요. 오른쪽에 다운로드가 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뭐 넥스트 스텝, 조인 블렌더 클라우드라고 써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쓰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월 $10를 내고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블렌더가 무료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전 페이지로 가서 요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다운로드, 이 파란색으로 된 걸 클릭을 하면은 기본적인 세팅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현재 제가 녹화하는 기준에서는 블렌더 버전이 2.93.5 이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윈도우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가 아니라 뭐 맥이라든지 리눅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other 버전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 다른 버전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옵션이 나오고 이 메뉴에 있는 이 윈도우 인스톨러 요 값이 여기 기본 세팅된 요 파란색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OS가 맥이면은 여기 맥 OS를 누르시면 되고 리눅스면은 리눅스를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으로 많이 알고 있는 요 스팀도 있어요. 이 스팀 버전으로 블렌더를 다운받으면 우리가 이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다운로드를 수동으로 해줄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마치 게임처럼 자동으로 패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동으로 받고 싶으시면은 여기 인스톨러를 이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눌러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아래쪽에 이렇게 .zip 파일로 돼서 포터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다운받게 되면은 블렌더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 다운받은 파일만 있으면 블렌더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무설치 파일인 거죠. 이 파일을 USB에 넣고 있다가 뭐 필요에 따라서 미팅할 때 이 USB를 꽂아서 바로 블렌더를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터블도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파일입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설치를 해야겠죠. 다운받은 파일은 일반적인 다운로드 경로에 있습니다. 자, 폴더를 열어보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일반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블렌더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 설치하는 방법은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웰컴 블렌더 환영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넥스트를 쭉쭉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넥스트를 누르고 자, 라이센스를 동의해주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넥스트 그리고
그냥 넥스트를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된 경로에 이 블렌더가 설치가 되고, 만약에 다른 곳에다 블렌더를 설치하고 싶으시면 이 브라우저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요거를 블렌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 경로에 설치를 할게요. 그 다음 다시 넥스트를 누르고 여기 인스톨 누르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설치되는 속도는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자, 디바이스 변경 허용이 뜨면은 얘를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피니시를 누르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블렌더 설치가 된 거예요. 자, 창을 다 꺼주시고 바탕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블렌더 아이콘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블렌더 설치는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 블렌더를 실행해 봐야겠죠. 블렌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블렌더가 실행이 됩니다. 자, 블렌더를 시작하면 바로 이 특징이 이 스플래시 스크린이라는 이 조그만한 네모가 항상 켜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 스플래시 스크린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더를 처음 설치하면은 이 화면이 조금은 다르게 나와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언어를 어떤 걸로 설정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잉글리쉬로 되어 있고 블렌더는 한국어를 지원을 합니다. 자, 코리아로 한글어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쇼컷은 이 블렌더 단축키를 어떤 걸로 사용을 할 거냐인데, 저는 기본 세팅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이 블렌더를 선택을 할 때 왼쪽 클릭을 할 거냐 오른쪽 클릭을 할 거냐 그런 설정인데요, 저는 기본적인 왼쪽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왜냐면은 이 유튜브에 있는 일반적인 튜토리얼들은 다 왼쪽 클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라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 네 번째로는 이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활성화를 할 거냐,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기본 세팅되어 있는 재생을 추천드리고, 나중에 블렌더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 도구로 바꾸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테마는 말 그대로 이 블렌더가 현재 다크로 되어 있어서 까만색이고요. 이 테마를 화이트로 하면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요거야말로 정말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다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옵션 요 두 개는 지금 제가 받은 블렌더 옵션이 2.93 버전이에요. 그래서 2.93이 아니라 2.92 때 세팅했던 옵션을 불러올 거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2.93부터 다시 세팅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 Save New Setting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초기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블렌더를 다시 실행하시면은 처음 그 화면은 뜨지 않고 요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블렌더를 껐다 켜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요 화면이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화면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른쪽에 버전이 띄워져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는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새로운 파일 섹션은 블렌더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화면으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은 뭐 요런 식으로 비디오로 시작을 할 거냐, 처음 시작하는 화면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블렌더를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일반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아래 있는 요 화면으로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블렌더, 여러분들이 저장한 블렌더 파일을 불러올 때 이 열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블렌더가 갑자기 꺼졌을 때 마지막 섹션을 복구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는 이 블렌더의 매뉴얼을 보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그 다음 크레딧을 볼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블렌더 버전이 쭉쭉쭉 올라갈 텐데 이 버전마다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볼 수 있는 릴리즈 노트가 있고, 이 블렌더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스텝2에서는
블렌더를 사용하는 기초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